태어나는 아기를 위한 아기용품 다섯 가지.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병원에 가져갈 거지? 네, 그런 거 같아. 아기 그 기저귀, 분유, 수건. 아기용 그 장갑. 손싸개, 손싸개. 손싸개. 진짜 아기를 위해서. 다들 했으면 얘기해 주세요. 네. 아, 이거 진짜 모르겠는데. 일단 다섯 개 정리 했어요. 네.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다 봅시다. 자, 유모차, 젖병, 아기옷, 아기침대, 모빌. 와, 모르겠다. 이건 아기방 꾸민 거잖아요. 아, 벌써 인테리어. 그러네. 이건 아기방 꾸민 거잖아요. 그렇죠. 자, 아이가 딱 태어났어. 네. 그러면 제일 먼저 선물 받는 게 뭘 것 같아? 배냇저고리? 배냇저고리. 아. 그다음에 젖병이 필요하잖아. 그리고 기저귀가 또 필요하지. 기본적으로. 기저귀, 그렇죠. 기저귀는 무조건 기저귀. 필요하잖아.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요즘 필요한 거는 가제수건. 알 거야. 가제손수건이라서 아이들 쓰는 손수건. 그거는 이제 아이들이 항상 이제 흐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닦아주는 거.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온도계가 꼭 있어요. 온도계. 온도계가? 와. 야, 이건 편하네. 아, 온도계. 아니면 아이의 체온을 재는 것도 있지만 아이가 목욕을 할 때 목욕탕의 온도를 꼭 맞춰서 아이를 씻겨야 돼. 체온용 따로, 아기 목욕용 따로. 물 재는 거 따로. 그렇다면 아이를 목욕시키려면 어떻게 시켜야 될까요? 머리를 받치고. 어떻게? 옷을 다 벗겨서? 옷을 벗겨야겠죠? 아니야. 뭐야? 옷을 입혀서 해요? 보통 아기가 입고 있는 옷 상태로 그대로? 물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그 옷으로 살살 닦아주면서 꺼내서 아이를 닦아주면서 옷을 벗겨주는 게 체온을 유지하는 방법이고. 처음 알았어. 벗기면 애가 너무 추우니까. 저거 진짜 몰랐어. 진짜 너무 조심스럽다. 너무 작은 아가라서. 그다음에 손싸개라는 게 있어. 손싸개가 뭘까? 손싸개. 손싸개는 왜 필요해요? 손싸개는 뭐냐면 아이도 손톱이 자라잖아요. 네. 아이가 긁을 수 있기 때문에 손싸개를 그래서 오늘은 손싸개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만드는 거야? 요즘 아빠들은 배냇저고리랑 이걸 직접 만들어서 짠대. 진짜요? 진짜 좋겠다, 그거. 내가 이걸 만들어서 아이한테 씌워주면 그리고 나중에 우리 다섯째 장가 갈 때 이걸 아빠가 만들었다고 주면 그거만큼 행복이 없을 거야. 태명은요? 태명 히어로. 히어로? 영웅이네? 우와. 이게 비하인드가 있어. 네. 아이가 생기기 전에 아내가 1년 동안을 아이가 생겼으면 해가지고 나한테 바랬었어. 근데 안 생기는 거야. 왜냐면 나이가 이제 있으니까. 그래서 나 솔직히 되게 아내한테 말도 못하고 내가 이제 번식 능력이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네. 그래서 솔직하게 되게 우울했었어. 아이 근데 뭐 아이. 또 여기도 또 남자들 또 그 얘기. 아이 근데 뭐 아이. 뭐를 무슨.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뭐 그냥 아내 눈빛이 그냥. 아주. 밤에서 그래. 형이 약간 영웅이.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그 생겨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 그래서 얘는 우리 집의 영웅이다. 진짜 어벤져스로. 우와. 신기하다. 너무 신기해. 우와. 진짜 북적북적하겠다. 자, 이게 하나하나 생기는 건데. 형 바느질을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하나? 너 바느질 할 줄 몰라? 해봤죠. 어릴 때 완전 가정 시간에. 일단은 겉에를 그렇게 촘촘하게 안 해도 되거든. 왜냐면 겉에서 한번 잡아줘야 되거든. 저런 와. 찐텐으로 만드는 모습. 야 이게 별것도 아닌데 하면서 기쁘냐. 형 예쁘게 해요 하는 길에. 만든 거랑 내 거는 씌워줘야지. 저런 거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 알지? 죽상 쓰면서 만들면 안 되는 거 알지? 혼나지, 혼나지. 진짜 감동이겠다. 자, 보여줘. 이제 손싸개. 하나, 둘, 셋. 좀 약간 짠.
어머. 예쁘다. 와, 이게 내가 직접 만든 거를 아이가 이렇게 손에 끼게 된다면 기분이 어떨까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루였습니다.